주시고요. 건반 앞으로 나오게 부탁드립니다. 오키미로 싸우지 말고요.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을까요?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.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쭤보셔도 되겠습니까? 그 테크니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여러분은 20대를 다시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개꿀! 그래요! 네. 아! 코인 하나가 생겼어. 아! 이 중에 20대의 비율이 지금 나 빼고 다 20대인 것 같은데 보니까 94년생 손 들어봐. 예! 행복하다! 공부년생! 제가 이제 94년생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. 여기 주변에서 많이 활동하는 이제 94년생들이 속한 아티스트를 찾아서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동창회 마냥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마지막 20대. 아무튼 오늘 함께 하게 된 많은 팀들, 그 DJ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게 놉시다. 뭐 공연 같이 해야 되면 인사도 하고. 아무튼 우리는 지금 정규 발매를 준비 중에 있어요. 곧 나올 건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아마 이번 정규 발매를 기점으로 이제 TV에서 밖에 못 만날 거니까 지금 많이 봐주시고요. 제발 하나님 제발 내가 무교인데 말이야 이번에 좀 하나님 좀 쳐야 될 것 같아.
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리셋하지 마세. 어 이런 예, 이쯤 됐으면은 위에 있는 사람 다 내려오라고 하세요. 무슨 DJ야? 비열. 깔깔깔. 위험한 발언입니다.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비열. 담배 다 폈으면 내려오세요, 여러분.